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장미꽃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장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미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장미, 그 호빵 수세미 장미 뭐 이런 애들을 입고 난 다음에요. 한동안은 이제 장미를 안 만들다가 이번에는 이제 평면 수세미로요, 장미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미꽃은 꽃이요,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겹 잎사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도 넣어줘서 평면 수세미라 이제 두 개의 면을 가지고요. 거의 뭐 두 면이나 가까운 그런 수세미죠. 그래서 두껍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아서 흐물거리지 않는 그런 수세미고요. 이렇게 테두리도 흰색 라인을 넣어서요. 좀 더 산뜻한 모양으로 해서 평면 수세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신가요? 얘는요, 초보자분들도 만들기 쉬우실 정도로 어려운 기법은 거의 없고요. 이제 한 개의 긴뜨기, 두 개의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그거 알고 계시면 만드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같은 경우에 꽃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줄을, 세 줄의 꽃잎을 만들었기 때문에 잎사귀 색깔도 이제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노란색, 여기요, 꽃심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 색깔을 진해서 진한 색부터 연한 색깔로 뒤로 이제 점점 흐릿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을 펼쳐진, 그러니까 활짝 펴져 있는 장미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분홍 계열들은 세 가지 색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 들어가면요 굉장히 예뻐져요. 그래서 예뻐지기는 하는데 색상이 실을 많이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꽃을 만들었거든요. 가운데는 이제 노란색 심지는 똑같이 들어갔고요. 자주 빛깔 나는 보라색이, 진한 색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잎사귀는 같은 색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한 색이 안에 넣고 흐린색을 바깥에다 넣어주시면은 나름 분위기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고 잎사귀 많이 너덜너덜하지 않는 그런 평면 수세미가 하나 나왔고요. 요건 이제 두 가지 색상이죠. 그리고 바닥도 이제 진한 파란색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 가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노란 계열인데요. 노란 계열인데도 꽃심은 노란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노란 계열에 꽃심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깔이 나는 잎사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노란색도 옅어지는 그런 세 가지 색상의 장미꽃으로 이렇게 노란 장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노란 색상으로도 만들어도 분위기가 좋고요. 보라색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닥이 진한 색이라서요, 아이보리색 계열을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비해 놓은 아이보리 색상이 거의 다 써가지고 샘플링을 못 해봤습니다. 미색, 아이보리색 이런 애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그거는 못 만들고요. 분홍 계열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평면 수세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 색깔의 중심이 있어서 노란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실을 갖고 왔고요. 처음에 바늘에 이제 실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셔서 요 사슬에다가 이제 코드를 걸어 줄 거고요. 우선 사슬 코를 두 개를 해서요. 한길긴뜨기 기둥코인데요. 얘 지금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한 번 더 사슬은 두 개만 주신 상태로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이렇게 감으셔서 처음에 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다 넣고요. 실 끌고 오시면서 한 번을 빼셔서 두 코를 동시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이제 두 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코를 모아뜨시고요. 사이 공간에는 사슬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세 개가 들어가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처음에 요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사슬에 다시 바늘 넣고요. 여기서 또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고요. 이렇게 두 번을 빼서 두 개의 코를 만드셔서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쭉 빼주시고
다음에 이제 공간이 벌어지는 사슬을 세 개를 주세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이 잎사귀가 지금 여섯 개짜리 잎사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씩 모았던 애가 여섯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사이엔 이렇게 사슬이 세 개씩 들어갑니다. 그 다시 실을 감고요. 요 가운데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빼주시고, 하나, 둘, 셋. 다시 실을 감고요. 또 이제 모아 떠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빼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요럼 이제 이게 모았던 애가 네 개가 나왔고요. 두 개를 더 여기다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빼시고 실을 감아서 다시 꼽아서 실을 한 번 더 빼서요. 이제 세 코가 되면 한 번에 쭉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다시 마지막이죠.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세 코가 되면 한 번에 쭉 빼서 하나, 둘, 셋. 공간을 좀 벌려주시고요. 이게 여섯 개가 되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모아뜨기가 된 상태로 사슬 세 개를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여기 모아뜨기 했던 데 바로 위에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요 가운데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원이 만들어졌어요. 잎사귀 6개짜리라서요. 처음에 두 코 모았던 애도 6개가 이제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시는데요. 저는 이제 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 색깔을 진한 거에서 연한 걸로 뺐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분홍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고요. 저는 이제 분홍색으로 꽃잎을 하나 만들게요. 장미꽃을요. 여기 지금 사슬 3개짜리 요 자리에다가 꽃잎사귀들을 넣어줄 거고요. 우선은 여기서 실을 한번 묶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주셔서요. 짧은뜨기 기둥코처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을 감아서 요 지금 3개짜리 사슬줄에다가 잎사귀 만들 거라 여기다 걸어서요. 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제 바로 옆에다 붙여서 하나 더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셔서 공간을 살짝 벌려주세요. 이게 꽃잎사귀 끝에가 좀 뾰족해 보이게 하려고 사슬 하나를 줬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다 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내려가는 거라서 긴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잎사귀 작은 애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바로 옆에 줄로 넘어가시면서요.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시고요.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는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고 다시 긴뜨기로 내려가서요. 키가 작은 애 긴뜨기 주시고 긴뜨기 이렇게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이제 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된 잎사귀가요.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아뜨기한 옆에 요 줄들에다가요. 요 잎사귀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총 여섯 개의 잎사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잎사귀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장미꽃이 이제 세 겹으로 되는데요. 꽃잎이 이제 첫 번째 꽃잎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꽃 한 겹이죠. 맨 앞에 있는 겹에 있는 장미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개의 잎사귀를 다 하시고 나시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바늘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요. 요 자리에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장미꽃이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실을 끊지 마시고 사슬을 하나 두 개만 주셔서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잎사귀 꽃잎사귀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가운데쯤에다 어림을 해서요.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미꽃 잎사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실을 끊을 거라서 이제 가운데쯤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네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주셔서 옆으로 가시면서 이제 옆에 있는 꽃잎사귀 뒷부분에요. 여기 지금 약간
사실은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뜨면 약간 벌어진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면 정 가운데가 되고요. 얼음 잡으셔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을 묶어주시고, 요 줄두를 묶어주시고요. 다시 사슬을 4개를 주세요. 둘, 세 개, 네 개 주셔서 옆에 꽃잎 가셔서 가운데다가 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짧은 뜨기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빼뜨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사슬 네 개, 둘, 셋, 네 개 주신 다음에 옆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꽃잎 자리를 지금 맨 앞장에 있는 장미꽃 색깔로요. 제일 진한 색깔의 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묶어주면 여기서 표시가 잘 안 나서 제가 같은 색상의 실로요. 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옆에 꽃잎 묶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 줄이 6개가 나오면은요 이 실을 잘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6개 먼저 만들게요. 이제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빼뜨기 이렇게 하셔서 한 번 더 빼뜨기 하시고 이제 이 실은 잘라낼게요. 얘보다 좀 더 흐린 애를 갖고 와서 두 번째 자리에 잎사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잎사귀 만드는 색상의 실에 분홍색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시작은 뭐 어차피 이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신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지금 줄 만들어 놓은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줄에다가 다시 실을 묶어서요. 여기서 이제 잎사귀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묶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주셔서 짧은뜨기 기둥골 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요 자리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는 두길긴뜨기 들어가고요. 두길긴뜨기, 그 줄에다가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은 하나 이렇게 주신 다음에 다시 두길긴뜨기를요. 그 줄에다 또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길긴뜨기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잎사귀가 커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키가 커진 잎사귀가 나오고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가 긴뜨기 두길긴뜨기가 들어갔다는 게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줄로 가시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로 다시 가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이 자리에다도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반쪽이 됐어요. 그러면 사슬을 또 하나 주셔서 약간 뾰족하게 만드는 사슬이고요. 그리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그 줄에다 다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빼시면 이제 두길긴뜨기죠. 한 번만 감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이렇게 쭉 빼주시는 거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시면 잎사귀 두 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잎사귀 얘도 이제 6개 잎사귀 만들어주시면 돼요. 바로 옆줄 가시면서 짧은뜨기 하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잎사귀 만들어서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잎사귀도요. 6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에 잎사귀들이 또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잎사귀 6장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첫 번째 했던 자리로 옮겨서요. 이 자리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두 개만 주세요. 하나, 두 개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 쪽으로 바늘 넣어서요. 그래서 이 줄에다가 이제 자리를 우선 먼저 이동을 하나 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6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셔서 이쪽 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줄 넘어가셔서 세 번째 꽃잎사귀 자리 만들 줄을요. 요것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지금 이게 앞하고 형식이 똑같고요. 코수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슬코가 6코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시고 다시 옆에 꽃잎사귀로 가셔서요. 가운데 이렇게 내리셔서 이 줄에다가 얘네를 처음에 걸었던 줄이요. 이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슬 줄이 6개짜리로 줄 만들어서요.
요 줄이도 여섯 개가 돼야지 요 잎사귀들마다 걸면서 가셔서 요 줄을 여섯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여기 만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데까지 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시작했던 자리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두 번째 꽃잎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꽃잎들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꽃잎은 가장 연한 색깔의 꽃잎 색깔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도 제일 커지죠. 그래서 세 번째 꽃잎이 되는 색깔의 실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이요. 아주 연한 보라 분홍색을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 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아무 줄이나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편하신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줄에다가 처음에 실을 좀 묶을게요. 저는 이 꼬랑지 실들이 없는 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해서요. 이렇게 처음에 실을 이 줄에다가요. 이 실을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를 주셔서 긴 짧은뜨기 기둥코를 올리시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긴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두길긴뜨기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잎사귀는 키도 크지만 폭도 넓어져서 두길긴뜨기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길긴뜨기 두 코를 바로 연속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의 사슬도 두 개를 주세요. 사슬 두 개 주시고 다시 두길긴뜨기를요. 그 줄에다가 여기다 이제 또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하나 더 들어가서 총 뒤에 꽃잎사귀에는요. 두길긴뜨기 코는 네 코가 들어가요. 이렇게 요쪽에 두 개, 요쪽에 두 개, 그리고 여기 뾰족한 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잎사귀 이제 마지막 잎사귀 제일 큰 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 나오시면 옆줄로 넘어가시면서요. 바로 짧은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로 다시 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개 넣어주시면 되고 두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빼서 두길긴뜨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죠. 두 코를 연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뾰족한 애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두 코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한 줄에다 계속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두길긴뜨기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요. 긴뜨기 하나 이렇게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잎사귀가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네 개 만들어 주시면은요. 요 장미꽃 잎사귀는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섯 개 요 뒤에 잎사귀도 여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잎사귀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잎사귀 여섯 개도 이제 만들어서요. 이제 요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자리로 요쪽 줄로 넘어가시면서 여기에다 이제 빼뜨기를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대로 끊지 마시고 여기도 이제 가운데로 좀 가서 줄을 하나 더 걸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사슬을 3개만 주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동을 요렇게 가운데 벌린 상태로 요 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줄로 꽃잎사귀 뒤에 바로 붙었죠. 이제 바늘이요. 그러면 공간이 벌어져야 되는 사슬을 이제 줄들을 좀 묶어줄 거고요. 사슬은 8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줄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요. 이제 옆에 잎사귀들 또 사이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6개, 8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주셔서 요 잎사귀 뒷면에다가 또 이제 이 줄을 하나 묶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줄을요, 이 줄도 6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요, 길게 된 줄이죠.
완전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잎사귀, 꽃잎사귀가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요. 이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줄 6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이제 마지막 줄 8개짜리 사슬을 만들어서요. 처음에 만들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요. 이제 이 실은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잘라낼 거예요. 저렇게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시고 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제가 장미꽃 오래간만에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장미꽃 3단짜리 장미꽃이고요. 잎사귀는 총 6개짜리 세트로 해서 이제 3줄짜리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보여도 이제 평면 수세미다 보니까 뒷면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뒷면이 되는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뒷면을 만들어 올려서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테두리 부분까지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저는 여기를 여기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걸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안 지저분해서. 그래서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면을 떠줘야 돼서요.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 전 연보라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요. 뒷면이 되는 색깔의 실을 갖고요. 뒷면을 이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면을 붙여주시는데 어디서 실을 걸어주시면 좋으냐면요. 여기 가운데 꽃잎 노란색을 두고 두 코를 모아 떴잖아요. 모아 뜨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에 모아 뜨기 끝난 부분에 여기 줄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뒷면 색깔 실을요, 여기서 이제 실 하나 걸어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4개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둘, 셋, 4개를 주셔서, 요 줄이요, 여기 묶은 자리 옆에 있는 애 있죠? 옆에 또 두 코 모아뜨기 한 자리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예, 첫 번째 꽃잎사귀들이 묶이면서 갔던 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줄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한번 또 묶어주세요. 옆으로 해서요. 여기서 이제 줄 하나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다시 4개, 하나, 둘, 3개, 4개 주셔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묶었던 자리 말고요. 이 옆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이 옆에 또 이렇게 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잎사귀가 막 빽빽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좀 바늘이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이 줄 한 줄만 걸어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실을 끌고 오시면서 또 이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다시 4개,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해서 이 잎사귀마다 다 걸어주시면은요, 이 줄이 또 6개가 걸려요. 그래서 이 줄 6개를 만들어서요, 이 한 바퀴 끝까지 한번 이렇게 걸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사슬 4개짜리까지 왔고요. 우리 처음에 걸었던 자리요. 그 자리쯤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이 뒷면 올라가는 자리를 이제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여기 줄 만들었던 이 자리로요. 자리를 좀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뒷면도요. 우리 여기 뜨기 편하시게 다 고랑뜨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랑뜨기로 해서 몇 단은 안 들어가도요. 그래도 고랑뜨기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줄에다가 한길긴뜨기를요. 전부 다 해서 4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둥코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3코를 더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2코가 됐어요. 기둥코로.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주셔서 3개 그리고 또 4개. 그래서 이 줄 하나에 한 개 긴뜨기는요, 네 코가 들어가요, 이렇게. 기둥코 하나에 지금 세 코를 더 떠서요, 네 코가 되면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줄로 가셔서 옆에 줄에다가 또 네 코에 한 개 긴뜨기를 여기다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뒷면 첫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은 하나, 둘, 두 개로 이제 벌려주시고요. 옆줄로 또 넘어가셔서 네 코를 여기다 또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한 개 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은 두 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세 세트 했잖아요. 세 세트 더 해서요. 이게 이제 세트로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6세트가 나와야지 한 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여기 각각에요. 네 코씩 넣어서 한 개긴 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리까지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떴고요. 이제 공간 사슬을 두 개를 주셔서 벌려주는 사슬이고요. 빼뜨기를 하시는데 고랑뜨기로 다갈 거라서요. 지금 옆 세트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사이 고랑에다 바늘 넣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은요, 고랑뜨기 들어가고요. 네 코의 고랑뜨기는 세 군데가 들어가서요. 각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코씩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고 그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두 코가 됐죠? 실을 감고요. 옆에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요 사이로요. 요 사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으로 가셔서 여기다도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고랑 가셔서 두 코. 그래서요, 세트로는 이제 세트 하나에 뒤에 두 번째 단은요, 이렇게 여섯 코가 나와요. 한길긴뜨기가 둘에 여섯 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슬은 두 개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슬은 두 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세트로 넘어가셔서요, 고랑마다 각각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넣어서 하나를 더 떠주시고, 옆으로 가서 또두 코에 한길긴뜨기들을 떠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또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주시고 사슬은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주셔서 옆 세트 가셔서 또 여섯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랑마다요. 각각 두 개씩 해서 세트는 세트 하나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씩 해서 두 번째 단을요.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세트까지 다 떴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두 개를 주셔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단까지만 뜨시고 나시면은요. 이 고랑에다가 이렇게 뜬 애들은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서 단을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제는요.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꽃이 앞으로 보이게 하시고 세 번째 단부터는 이제 꽃을 앞을 보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부터는 앞을 보고 뜨시는데요. 지금 나오는 코들이 여기 지금 사슬 두 개짜리 공간 비어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들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이제 이렇게 돌려주시고 나서 요 줄에다 걸어주시는데요. 이 줄하고 앞에 꽃잎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8개짜리 사슬을 만들어서 줄 만들어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요, 이렇게 땡기셔서 이 줄하고 요 사이에 두개 사슬 있는 자리를요, 같이 집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묶어주지 않으면은요, 뒷면하고 앞면에 꽃이 덜렁덜렁거려서 달라붙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마다 요 공간에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주면서요, 요 줄도 이렇게 같이 걸어서 같이 여기다가 두 줄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뒷면에 세 번째 단이죠. 세 번째 단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코세 개를 이렇게 주시고 한길긴뜨기를 요 자리에다 떠주시는데요. 다섯 개를 더 떠서 여섯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코 한길긴뜨기를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떠주시면 얘가 부채처럼 이제 이렇게 쭉 펴지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우리 아까 여섯 코 만들었다는데 중간쯤이요, 세코 자리쯤에서 여기다 바늘 넣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셔도 되고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여기 옆선에 있는 꽃 여기 많이 코들이 있는 자리 있죠.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길로 넘어가서 요 줄에다가 또 여섯 코를 걸어주시는데요. 꽃잎 뒤에 있던 이 줄, 여덟 개, 사슬 여덟 개짜리 줄하고요. 이 줄을 같이 잡고,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한길긴뜨기 여섯 코를 또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개 이렇게 떠주시면은
지금 요 끝에가 하나 생기면서요. 이제 여기가 볼록하게 올라와요. 꽃잎 뒷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시면 이제 세 번째 단에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섯 꽃 뜨시고 여기 여섯 개짜리 한 세트 있는 중간쯤에다가 얼음 잡아서 그냥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감고요. 또 앞에 꽃잎 줄하고 뒤에 있는 사이 공간하고 같이 잡아서 여기다 여섯 것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하셔서 중간쯤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면서요. 이 테두리를 세 번째 단을요. 요 끝까지 다 떠주시면 돼요. 요 줄을 묶어가면서 뜨셔야 돼요. 요거 안 그러면 꽃이 덜렁거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묶어가면서 요 줄 묶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여섯 꽃씩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다 떠서요. 요 중간에다 이제 빼뜨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뒤에 면의 세 번째 단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뒤에 면의 네 번째 단을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셔서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뜨기를 하나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여섯 코를 뜨면서 우리가 고랑이 다섯 개의 고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고랑으로 이렇게 가셔서 자리를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그 고랑에는 짧은 뜨기가 두 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가 두 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고랑은 긴 뜨기가 두 코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긴 뜨기 한 번 또 감아서 그 자리에다 넣어서 긴 뜨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랑으로 가시면 한 길 긴 뜨기를 두 코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옆에 고랑 가시면서 긴 뜨기로 또 두 코. 그래서 이제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 뜨기 두 코를 이렇게 넣어서요. 고랑 하나에 긴 뜨기가 들어가거나 이제 마지막 고랑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짧은 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짧은 뜨기를 넣으시고 나서 이제 이쪽 옆에 세트 고랑으로 가시는데요. 짧은 뜨기 자체로 이렇게 가면 이게 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하나, 두 개를 주셔서 약간 이제 울지 않게 뒷면이 울게 되거든요. 잘못해서 이거 너무 바삭 당기면 이 폭이 안 늘어나서요. 울어요. 그래서 사슬 두 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자리에 있던 여섯 코짜리 자리요. 여섯 코짜리에 있던 첫 번째 고랑에 짧은 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고랑에는 긴 뜨기 두 코요. 이렇게 한 번에 쭉 빼서 긴 뜨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긴 뜨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고랑은 한 길 긴 뜨기 두 코 하나, 그 자리에 넣어서 또 하나 그래서 두 코 주시고 옆에 고랑 가시면 긴 뜨기 두 코 하나, 둘, 그 마지막 고랑에는 짧은 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짧은 뜨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사슬 두 개 주셔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개의 고랑이 나오면 짧은 뜨기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처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뒷면에 네 번째 단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단처럼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애가 나오면 뒷면에 이제 요 보라색 실은요, 연보라색 실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 끝까지 이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 잎사귀 있는 데까지 왔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세트요. 이제 사슬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처음에 여기 올렸던 자리요. 요 자리에다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시고,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뒷면 색깔의 실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장미꽃이 이제 활짝 폈죠. 활짝 핀 장미꽃 수세미잖아요. 이름도 활짝 핀이 붙어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실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요 분홍색 실 같은 경우에는 요 뒷면 걸기 전에 이렇게 감아놓고 두 개를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을 정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실을 여기 아까 하나만 요 안으로 넣어서 이제 뺐어요. 그리고 요 꼬랑지 실은 어차피 흰색 테두리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 테두리들이 이렇게 다, 좀 자세히 볼까요? 이제 테두리들이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밑에는 여기 잎사귀처럼 이제 올라온 자리 보면 여기 한 코 한 코에 여기 두 코씩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코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게 두 단이잖아요. 짧아도. 그래서 흰색 실 우선 갖고 오셔서요. 그게 이제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해서요. 제가 흰색 실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흰색 실을 이제 갖고 오셔서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처음에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시냐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데 사이에 중간에 보시면 여기 사슬 두 개 있었죠. 그리고 이 사이가 아까 우리 여기 이렇게 여섯 코 있던 자리 중간을 이렇게 콕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을 어림 잡아서요. 어림 잡아서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흰색 실을 여기서 끌고 오셔서 여기 가운데에다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바싹.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여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주셔서 여기 이제 피콧인데요. 좀 크게 들어간 피콧이고요. 지금 찔렀던 그 자리에 다시 찔르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서 아예 피콧을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콧을 하나 이렇게 좀 이제 조금 큰 애죠. 요거보다 더 표시가 잘 나오게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한 8개까지 주셔도 돼요. 이 잎사귀 전체가 커서 이 피콧이 6개 사슬 해봐야 얼마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아기자기한 피콧이라서 6개의 사슬을 줬고요. 그리고는 이 옆으로 넘어가셔서 그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테두리를 이제 테두리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두 코가 걸리고요. 요 밑에는 그 고랑뜨기라면서 이게 한 코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감아서요. 바로 그 밑에 처음에 고랑뜨기 했던 자리요. 여기 처음에 있던 자리 고랑에다가, 고랑뜨기 했던 한길긴뜨기 자리 몸체에다가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서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떠주세요. 그럼 이게 이제 줄무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걸어주시면 흰색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던 자리 옆에 이제 여기 고랑에 두 코 있던 데에서 이제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고랑의 코는요. 여긴 그냥 짧은뜨기를 하나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 걸어뜨기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 하면 이제 요 고랑에 들어있는 두 코가 되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요 두 번째 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끝에서 앞에 있는 애요. 요 자리에다 또 한길긴뜨기 앞을 걸어서 이렇게 몸체에다 걸어서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뒷면이 세 번째 단이 있죠. 세 번째 단에다가 이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시면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서 앞걸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꼬랑 이게 지금 바로 밑에 줄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줄 말고 그 밑에 줄 뒷면으로는 세 번째 단에요. 한길긴뜨기 몸체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여기서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코로 가셔서는 짧은뜨기 두 코니까요. 하나는 앞걸어뜨기고요. 하나는 짧은뜨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앞을 걸어뜨고 중간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 무슨 무늬라고 해야 되죠? 줄무늬? 줄무늬쯤 되겠네요. 그래서 줄무늬쯤에서 앞걸어뜨기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두 번째 단이죠. 여기에 있는 애에다가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거는 앞걸어뜨기는요. 다섯 개만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랑에다 하시면서 사이사이에 해가지고요.
이게 원래 여섯 코인데요. 한 코는 날려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코에만 다섯 번만 앞을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짧은뜨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앞 걸어뜨기 했던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자리에다 넣고요. 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가셔야 되는데 짧은뜨기 하고 여기서 바로 짧은뜨기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고 나면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된대요. 우리 아까 사슬 두 개로 공간 줬던 자리가 나오면 이두 개를 같이 걸어서요. 이렇게 밑으로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걸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요. 이렇게 바싹 당겨서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핏콧을 여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슬을 주셔서 지금 묶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피콧이 하나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요 줄무늬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줄무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콧이 들어갔죠.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 피콧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볼록한 데로 또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볼록한 데로 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분홍색 줄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니 여기가 앞 걸어뜨기 하는 자리에 여섯 코 들어갔던 자리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짧은뜨기 그 자리 바로 뒤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을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몸체에다 바늘 넣고요.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또 나오는 코에 그 다음에 다시 앞을 걸어주시는데 지금 걸었던 데 옆에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있죠? 여기다가 몸체에다 걸어서 여기다 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그 위에 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실을 감고요. 앞 걸어뜨기 해야죠. 우리 여기 묶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묶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을 걸어주시고 바로 돌려서 그 뒤에 있는 코에 그 다음 코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줄무늬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다섯 개만 앞 걸어뜨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워낙 비좁아서 우리가 여섯 코를 걸었지만 한 코는 여기 끝에서 날려버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 걸어뜨기는 다섯 개 해주시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짧은뜨기를 하고 가운데 오시면 한꺼번에 동시에 묶어서 피콧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요. 한 바퀴를 다 뜨시면은 이 활짝 핀 장미는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 걸어뜨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왔고요. 짧은뜨기까지 해서 끝까지 왔어요. 여기 우리 아까 빼뜨기, 여기 피콧 만들었던 자리까지 오면은요. 요 뒷부분에다 바늘을 이렇게 콕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번더 빼뜨기를 하면 이 실이 이제 이 줄이요. 마지막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꼬랑지 실을 고리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사슬 17개 주셔서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개 이렇게 줄을 길게 주셔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끝냈던 요 지점에다 바늘 넣고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번 빼뜨기 해주시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요 수세미가 다 완료가 됐어요. 평면 수세미죠. 평면 수세미 뒤에도 좀 예쁘게 나오죠. 꽃 모양이 보여서. 그리고 이제 앞에는 뭐 거의 장미꽃 너무 예쁘죠. 살짝 피어있는 장미꽃이 됐고요. 요 꼬랑지 실들 제가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활짝 핀 장미꽃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평면 수세미 어려운 기법 없이 그냥 쉽게 잘 가고요. 그다음에 색상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많이 예쁘죠. 그래서 앞뒷면 두 면으로 들어가고요. 너무 얇지 않은 그런 수세미라는 완료를 했습니다. 테두리도 이렇게 눈이가 예쁘고요. 요 테두리 나중에 손 보실 때요. 우리가 지금 요 앞걸어뛰기를 하면 이게 요 사슬 매듭이 앞으로 이렇게 다 숙여져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요 어차피 이 실이 걸려 있는 상태라서 이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펴서요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좀 뒤로 가면서 더 이제 라인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더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설거지하기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미꽃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바닥이 보라색이고요. 얘는 이제 파랑을 넣었어요. 분홍 계열인데도 약간씩 틀려요. 얘는 좀 더 진한 색깔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분홍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라색의 진한 파란이죠. 파랑색, 완전 파란색. 그리고 얘는 이제 노란 계열이고요. 노란 계열은 가운데도 노란색을 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심지에 갈색깔 나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노란색도 이거는 세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라 여기 바닥은 또 초록색과 연두색을 넣어서요 분위기가 좀 있게 얘는 이렇게 좀 커피 같은 느낌이죠. 장미꽃인데도 약간 커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장미꽃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